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한국의 작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수상자입니다. 1901년부터 문학상을 수여한 이래 여성이 이 상을 받은 것은 18번째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입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의 작가라고 한강을 소개했는데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제주에도 각별하죠. 자신의 고향인 광주의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와 함께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역사의 비극을 잊지 않고 피해자를 기억하고 공감하려는 그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주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출근길 교통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상습 정체 구간 일대로 점차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소식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일주동로 김녕에서 세화 방향 만장굴 입구 삼거리 직전 1차로에 1톤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 전인 만큼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통 흐름 살펴보면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노형교차로 구간 양방향으로 지체 상당에서 도로 가득 밀려 있습니다. 특히 노형교차로에서 천백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끝차량이라면 신호대기 한 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노형로는 노형 오거리에서 월산마을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주춤하고 있고요. 더 지나 해안교차로에서 평화로 진입 부근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까지 약 12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연북로는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 우편집 중국 사거리 방향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주서로 이호태호 입구에서 신광사거리 향하는 길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서강로 광양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번 주말 날씨는 좋을까요? 네, 어젯밤 갑작스러운 비에 놀라셨죠. 북부 지역엔 시간당 1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시길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주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남부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엔 하늘에 구름만 가끔 많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17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25도, 제주 24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이 7도가량 차이 나겠습니다. 동부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로 비교적 높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내륙엔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내일까진 대체로 막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렸다 그치길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24분,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7.9도, 습도 81%, 서귀포시 19.6도, 습도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 라디오가 삼촌들 족긋지 느량이 식구다. 자,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뉴스 초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 얘기부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젯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제주에도 큰 반향 일으켰죠. 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제주 사상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사삼의 아픔을 세계가 공감했다며 환영 이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김종민 제주 사삼 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 사삼에 대해 국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이 제주 사삼을 전국화 또 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창범 제주 4.3 유족 회장은 제주 4.3 유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주 4.3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3을 아마 소설로 처음 쓰신 현경 선생님도 바로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소설 순이 삼촌의 현경 작가님은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것은 너무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강의 이번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제주 4.3이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영은 제주도지사도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오지사는 한강 작가 덕분에 제주도민은 4.3의 상처를 치유받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품고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번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지난 8일 진명기 도행정부지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과 맞물려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전담 조직도 없었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제주도 인구정책 수립과 시책 발굴은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통계팀이 맡고 있지만 주 업무는 인구동향과 통계사무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두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저출생 전쟁본부를 국체제인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했고 그 밑에 저출생 대응정책과와 아이돌봄과 또 여성가족과 등을 설치해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과 저출생 업무를 통합했습니다. 또 경기와 부산, 광주 등은 인구정책 담당관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은 인구청년 이민 기획단을 두고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가 이 저출생 문제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군요. 이 문제, 이 저출생 문제가 이 한국에서 유독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도한 경쟁이었죠.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압축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심각한 저출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사교육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 또 타인과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꺾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아이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신생아가 아예 없는 지역도 좀 생겨나고 있을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주 출생아는 3,200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0.83명에 그쳤는데요. 더구나 제주시 1도 1동과 추자면, 우도면,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송산, 예대동 7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저출생 여파로 제주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 해결일 것 같은데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야 청년들이 저출산 예산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년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신생아뿐이다. 참 걱정인데 어쨌든 저출생 전담부서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딜까?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에서는 총 2,040건의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주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서 렌터카 사고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도로 상황과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많고 또 운전 난이도가 높은 산길과 해안도로도 곳곳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렌터카 사고가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아, 연도별로 보면 렌터카 사고는 코로나로 국내 여행이 활발했던 2021년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 600건으로 렌터카 사고가 가장 빈번했고요. 그 뒤로 2022년 520건, 2021년 490건, 지난해 430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4년간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뭐 사고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긴 하네요. 그 최근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도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2만 2,600건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00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900건으로 5년 새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는다는 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던가요? 네, 위반 유형은 신호 위반부터 속도 위반, 또 중앙선 침범 위반 등 다양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잇따르는 만큼 국내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삼다수의 나이가 늘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네, 이번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물이죠. 삼다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주 삼다수의 연령이 기존 18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됩니다. 화산 안반수인 제주 삼다수는 빗물이 화산 송이층을 거쳐서 지하수가 되기까지 총 18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30년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도출됐고 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내년부터 물의 연령이 공식적으로 3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사로 결과 보니까 삼다수 연령이 늘어났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 삼다수 기존 연령은 2001년 제주도 지하수 연령 조사를 통해 발표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조사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데다가 이후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 검증을 진행한 윤성택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팀은 제주 삼다수가 생산되는 표선 유역을 대상으로 빗물과 지하수를 샘플링한 결과 제주 삼다수의 연령이 평균 30.5년에 이른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아, 연령이 늘어났다. 이게 좋은 겁니까? 네. 연령이 높은 지하수가 곧 좋은 물이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주 삼다수 같은 화산 안반수의 경우 오랜 기간 지질과 반응할수록 필터링 효과가 배가 되고 또 미네랄 함량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제주의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에코 제주 시간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자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최근에 그 새끼 돌고래 잇따른 죽음이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현재 남방 큰 돌고래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국장님, 뭐 이제 곧 환경운동연합 떠나신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어디로 옮기시나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대로 옮기시나요? 네, 아 지금 협상 중이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네. 추후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든 열심히 환경운동 하시길 기원하고요. 네, 자, 환경운동 할 거고요. 예, 네. 네, 남방 큰 돌고래 국내에서는 어쨌든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거는 남방 큰 돌고래의 독특한 서식 특성 때문인데요. 일단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 태평양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있는데 그런데 각 지역에 서식하는 무리는 서로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고 각 서식지에 따라 개별적인 집단을 구성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수컷은 암컷에 비해 조금 더 멀리 나가긴 하지만 암수 모두 태어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안 정착성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몸의 크기, 무리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소리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사람들의 어떤 언어가 다 다른 것처럼요. 왜 제주에서만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안 정착성이라는 특성상 제주 연안에만 이제 국내에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만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다 보니 굉장히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큰 과거에는 우리 제주에 사는 돌고래를 큰 돌고래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 큰 돌고래 종과는 또 다른 남방 큰 돌고래라는 것을 밝혀낸 거고 큰 돌고래는 전 세계 좀 넓게 퍼져 있는데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제주에만 서식한다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법정 보호종으로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까지 보호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안 정착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제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무리는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무리가 와해 되면 지역 내 절멸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게다가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 가까이 정착해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 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인간 활동이라는 게 결국 어업 활동, 레저 개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어느 하나 남방 큰 돌고래의 우호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지역 내 개체수가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 지역의 개체군이 절멸하면 앞서 다른 개체군들이 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체군을 이식한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대단히 세심하게 보호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를 지금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관측률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확률. 이게 사실 대정 앞바다 가면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정도. 거의 관측률이 뭐 8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주 연안 바다라면 어디서 어쨌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쉽게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잘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 전체가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가 맞냐라고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주로 관찰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자주 관찰된다는 것 그러니까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뭐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제주도 전체 서식 중에서 특별한 곳 그러니까 주요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제주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서쪽 대정읍 지역과 이제 동쪽으로 주요 서식지가 나눠져 있고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대정읍과 이제 한경면이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성산읍 오조리부터 우도면 서쪽 해상 구좌읍 평대 월정 행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도 남방 큰 돌고래가 자주 보이는 나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제주도 서쪽과 동쪽 바다 특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특징이 있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깊어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서쪽은 비교적 육상에 가까이 도 남방 큰 돌고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쪽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멀리서 이제 보이는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못 볼 때가 있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동쪽 지역에도 남방 큰 돌고래가 많이 관찰되지만 비교적 적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 생태 조사 결과로는 어쨌든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를 삥삥 계속 돌고 돌아다닌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 결과이긴 한데 과거 설문대알망설화라든지 조선시대 문헌책을 보면 주로 동쪽에서 돌고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육안으로는 서쪽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개체 수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몇 마리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대략 120여 마리로 추정된다라는 것이고요. 2009년에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114마리라고 좀 밝혀져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개체수는 조금 늘어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불법 포획이 된다거나 혼액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수도권에 팔려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시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방류되는 일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는 연구나 조사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국가 차원에서 고래연구소에서 매년 뭐 통계치를 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120여 마리에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2년부터 법정 보호조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사실 심각한 위기 사인이 위기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 마크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제주에 살고 있는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사망률이 47%다. 그럼 이 새끼 돌고래 두 마리를 낳으면 그중에 한 마리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네,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봄과 여름이 남방 큰돌고래의 짝짓기철이고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도 이 봄과 여름입니다. 뭐 임신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짝짓기철을 하고 이제 출산하는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건데요. 뭐 이렇게 1년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한 번에 한 마리만 출산을 하게 되고 태어난 새끼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 동안 어미 곁에서 젖도 먹고 이제 생존을 위한 경험을 쌓은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암컷 같은 경우에는 7살, 수컷 같은 경우에는 12살에서 15살이 되어야 성적으로 성숙하고 교미가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낳고 자라서 다시 새끼를 가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개체군 증가가 상당히 느린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1년생 새끼 사망률이 뭐 거의 절반에 다다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어버린다라는 말인데 이게 생존을 위한 개체군 유지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본 미쿠라섬의 사망률이 13%, 호주 샤크만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한 24%. 그러니까 호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두 배나 높은 거니까 그렇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종인 남방 큰돌고래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봐도 지금 제주의 남방 큰돌고래 새끼 사망률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이런 이유가 뭘까? 이게 과학적으로 그 원인 분석은 돼 있습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남방큰돌고래 천적이 상어이긴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어 때문에 남방큰돌고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위협이 뭐냐 어떤 것들이 가장 위협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 인간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포획이나 혼액으로 수족관에 팔려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진 이후에도 보게 되면 뭐 연안 개발, 연안 오염 문제 심각하고 여기에 또 최근에 무분별한 선박 관광 문제가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선박 관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관광 선박을 대하는 남방큰돌고래 행동 패턴을 좀 분석해 보니까 천적을 대할 때와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낚싯줄에 엉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뭐 종다리 사례처럼 폐역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바다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바다에 사는 중요한 생물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안 됐지만 인간의 활동이 돌고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돌고래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되면서 남방 큰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하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의 좀 되고 있죠. 이게 되면 달라질까요? 네, 일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련한 여러 가지 관리와 감독을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는 부분도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지자체도 관련해서 의무를 이제 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요. 또 예산 같은 부분도 뭐 예전에는 어쨌든 뭐 남방큰줄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연구 조사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만 배정이 되었다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위한 홍보 교육 관련된 예산 등이 국비 편성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해양 보호 대상 해양 생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방큰돌고래 연구 조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해양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어떤 보완책, 어떤 보호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조사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국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좀 제대로 돼야 생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구나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도 좀 힘써주는 것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주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